박용원 목사님, 오늘 여기 대전의 하늘오송 하늘문교회 우리 그 목사님 교회 너무도 아름답고 참 날씨도 좋고 이런 그 좋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정말 중요한 그 뭡니까 그 뭐 기정연 기정연이라고 했죠. 기독교 바로 세우기 정 바로 세우기 운동 연합회 이거를 결성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통합측이죠. 통합측 위주로 이렇게 오늘 결성하고 목사님 한 7~10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담을 하고 우리 목사님의 그 수고와 또 이런 통합측과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뭐 이런 대담을 오늘 많이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로는 정말 화면으로는 많이 봤는데 우리 오지성 목사님은 정말 그때 그 교회 폐쇄할 때 목사님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 오지성 목사님은 유튜브 두 번 세 번 올렸죠 목사님도.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오 목사님도 이렇게 참석하고 우리 유튜버 연대 자유 유튜버 연대가 이런데 같이 와서 오기로 했다가 오늘 여러분 오지 못하고 이제 대표로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얼굴 만나 뵙게 돼서 목사님 너무 반갑고 참 우리 목사님이 알게 되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우리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게 된 우리 동기가 박 목사 박영근 목사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옛날에 한번 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전주 안디옥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강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오 이런 위대한 목사님이 다 계시나 하고 아 정말 저는 보고 감동이 막 가슴이 떨리고 야 이런 목사님이 다 계신가 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지난주 이제 한 1개월 정도 됐나 오늘 얼굴로는 처음 뵙고 너무 존경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뵙게 되었고 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을 알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예. 목사님은 예전부터 WCC 반대하시는 걸 알고 있었죠. 예. 근데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예. 제가 또 받은 저도 사명이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너무나 제가 마음이 기뻤죠. 우리 전라도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참 특히 우리 오 목사님은 전라도를 깨우자 정강훈 목사님 그 참 제2의 정강훈 전라도의 목사님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 목사님을 우리 박용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아 뭐 다올리시시 다원주의 이 배도주의 예, 혼합주의, 또, 뭐야, 그, 아합, 발, 예? 이 신이, 이거를 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오 목사님은 탁 마음이 또 뜨거워졌어서, 이 좀 달려 또 오신 것 같아요. 예. 목사님도 처음이시죠, 오늘? 예, 목사님 예, 얼굴 뵙기로는?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참 주 안에서, 아스팔트 광장 보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저는요, 이 처음에 강화문 나갔을 때, 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천지 계획이 온다. 이런 막,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대단히 민족 복음화 운동이 엄청났잖아요. 그 영향을 참 우리 가슴 속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 폭발이 사실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반갑고 WCC 목사님 그 이제 우리나라의 반대 운동을 그때 우리나라의 그 2013년도라고 그랬나요? 그때 8년이 이제 지났나요? 이런데 목사님이 가장 앞장서서 아우 그 자료를 보니까 놀라울게 목사님 큰 활동을 하셨는데 잠깐 한번 어떻게 그렇게 활동하게 되셨는지 네. 한번 예.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유튜브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하나 은혜고 또 두 목사님 예. 오늘 처음 뵙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예수 심장으로 일하신 거 너무 존경스러워 감사해가지고 오늘 여기 기정행 우리 통합 측에서 통합 측 내 WCC 반대한 목사님들이 통합 측에서 WCC를 탈퇴를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두 목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처음 두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이제 유튜브를 찍게 한 것도 하나님 참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한데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제가 WC에 대해서 전공한 거나 많이 노력한 거나 예측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 WC에 대해서 얼마나 학적으로 많이 알고 또 반대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썼어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 조금 이랬을 뿐이 제가 앞장서 뭐 이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13년 5월 어느 날 밤새 철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왜 철회하게 됐냐면 2013년도 1월 달에 보수교단협의회에서 그 당시 WC 유치한 상임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보수교단이 반대하지만 네 가지를 약속해라. 첫째, 예수님만 구원했다고 약속해라. 예. 또 동성애 반대, 또 성경 무오성 이런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네 가지를 약속해라 했을 때 그 당시 김상환 목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그 당시 NCK 김영주 총무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김상환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였고 명성교회. 네, 명성교회.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는 이신화 목사 인격적으로 여기 김상환 목사 훌륭한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고 그냥 상임위원장 정도 있습니다. 제가 김상환 목사 이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게 된 게 제가 장신대 신대원 3학년 때 MT 훈련할 때 그분이 MT 훈련 부흥강사로 오셨는데 얼마 은혜만 했던지 그 신대원 선생 중에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저런 목사 좀 따라갔으면 아주 마음속 우상이었어요. 그런 분이 나는 이제 내게 약속했고 약속해 줄 줄 알았어요. 고수에 내뱉어서 약속해달라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만 구했다고 그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 안 하시고 근데 결국 누가 구했습니까? 예수만 구원이 있다. 아, 예. 보석에다 해외에서 그걸 요청했거든요. 예. 그럼 한국에서 더블셜라면 그 약속해라. 그랬을 때, 5월 달에 김영주 총무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 나는 그때, 아, 김상호 목사님이 더블시 뭘 몰라서 그구나. 이제 두 분이 싸우겠구나. 하고 그것이 깨질 줄, 해줄 줄 알았는데, 김상호 목사가 그대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 충격 얼마나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불교가 구원이 있다는 WCC 사임자로서 그대로 갔냐. 나도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아니, 나는 그때 충격. 너무. 상임위원회는 보면은 그 WCC의 우리 한국 대표로 최고의 대표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은 그 당시 무슨 권한 있는 게 아니고 WC 중앙위원이 15명 결정인데 예. 김상 목사님 약속할 수 없는 상황 약속했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상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초청의 위원장 대표지 WC 자체 중앙위 15명 안에서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해놓고 아마 이제 중앙위 요청했겠죠. 우리나라에 하려면 4개를 약속해야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약속이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W 자체가 원래 목적이 뭔데 루터 켈빈을 죽이기 위해서 그 캐트릭에서 만든 건데 약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환 목사 약속해놓고 아마 고민하셨겠죠. 5월달 김영주 총무가 불교도 구원 있다 할 때 나는 싸우고 해줄 줄 알 때 싸우고 해지 않으면서 그날 밤에 제가 밤새 철회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불교하고 있다고 그대로 인정하고 WC를 10월에 개최합니까?
밤새 제가, 12시부터 4시까지 아마 밤새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밤새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근데 제가 두 명을 재촉해갖고 참 교회 성장을 위해서 땅 사놓고 철회하고 부흥을 위해서 철회를 했는데 WC 갖고 철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내가 WCC는 1949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억 9천이 가입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59년도에 합동체 통합체 갈라진 WC인데 나 같은 게 뭐 철회한다고 해서 WC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너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뎌 밤새게 되잖아. 이럴 수는 없어요. 전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교회에서 부흥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네가 뭐 나 같은 것이 WC 갖고 철회한다고 해서 이거 없어지겠냐? 이건 캐톨릭에서 개신교 루터 켈빈 주게 만든 건데 근데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밤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것만 가지고 밤새 기도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돼. 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내 마음에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함께 기도해요.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한 150명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오라고 하니까 15명 왔더라. 통합 측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나오고 친한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한 15, 한 30명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통합 측에서 원로 1000명 이상 된 훌륭한 노회장 지내면 5분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기도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나를 인정한 그 노회장 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원로로 모셔놓고 고문을 하고 이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도 인정을 하셨는지 하라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해요 운동을 하면서 더불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목사님 잠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8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때 우리 백스코 부산 대회 제 9회인가 조영희 목사님도 대표로 우리나라에 하여간 유수한 큰 교회 목사님들 거의 다 이제 포함됐는데 목사님이 그동안에 8년 동안 싸워왔던 것 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사님 좀 알고 싶은 거 우리 독자 시청자들이 꼭 알고 싶은 거 뭐냐면 나는 WCC를 인정한 자체가 연계가 잘못됐다. 본토가다. 나는 WCC 탈퇴도 중요하지만 WCC 지지 반대에 떠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죽고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보여준 것이 한국교회 극장이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요. 극장? 극장이라는 거, 인본주의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꽂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WCC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영역하게 두 번 보여준 거 있어요. 그 당시 상임위원장 그분을 두 번을 보여주는데, 제 책에 이제 자세히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됐냐.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교회에 이른 70만 명 모였다는 그런 훌륭한, 원로 그 목사님이 또 그분이 보여주는데 영적 상태가 왜 이러냐. 그분 동생 교회에 가서 조목사에게 가서 그분한테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보입니까? 나중에 두 번째 만나서 제 말한 대로 됐지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해.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내가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에 영적으로 지금 변질되고 흐려졌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어쩌다가 저 같은 게 자격도 없는 게 반대집회를 10월 29일인데 10월 6일날 5.6에서 반대집회 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기자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합동측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2,500, 3,000명이 모여서 반대집회를 하면서 전국에 톱 뉴스가 뜨더라고요. 통합측의 광전의 박용호 목사가 더불어 반대했다. 근데 그 인터넷 시대 톱 뉴스에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게 합동 측, 고신 측에서도 반대 집회를 총회에서 하지 않기로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된 게, WC 우리가 10차 회의를 했는데, 1차부터 9차까지 어느 나라와도 반대 집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가장 보신 측, 보수란, 합동 측, 그런 총회에서 반대 집회 안 하기로. 그러면, 김영희 총무가 그렇게 해버렸으면, 김상 목사가 내기한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대로 가만두고 묵이느냐고요. 나 같은 게 아무 야인이잖아요. 힘도 없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우리 WCC 그러면은 하여간 박용우 목사님. 아니죠. 그 네. 집회에 가장 앞장서서 희생한 근데 분이. 근데 그 당시 보니까, 이제, 세계 반대 위원장들이 있었어요. 예, 예. 세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 분열신학교, 학장도 김경철 교수, 또, 송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위원장들이 다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만나서, 예, 세계를 연합합시다. 하고, 하나로 반대 연합합시다. 연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 저보다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놀란 것이, 그 백스코 그 장소를 얻어놓고, 예, 예. 백스코 안에 8,600명이 부탁가라는 그 장소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몇 명 모였죠? 예. 목사님과 함께 집회할 때. 앞에가 그때 경찰 추산으로 뭐 3만, 4만이라 했으니까, 어쨌든 많이 모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다가도, 뭐, 너무, 반대심에서 못 올 정도가 돼버렸고, 예. 어쨌든 안에 있는 수보다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하시고, 네. 목사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당하신 그 어려운 고난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뭐, 정직을 네. 먹은 네.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얘기보다 네. 제가 뭘 꼭 하고 싶냐면, 예, 그때 설교를 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병원에 실려갖고 3일 만에 깨어나게 했는데 깨어날 때 영롱하게 WC가 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WC 그 장면이 굉장히 크게 체육관 같이 했는데 전기불로 비춰졌어요. 그때 내가 해석하기를 이거 인조불이다. 인조. WCC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인조불로서 일치, 평화, 화평이잖아요. 그 사람이 합병이 되겠냐고요. 합병 경고식, 이순 거물주로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불교도 서로 전쟁하지 뭐 하나가 되자. 근데 처음에 40분 정도 생길 때는, 뭐, 빈민 해치 운동 참 좋게, 3차 60년 때부터 이제 종교 다운지 본색이 드러나게 됐고, 알고 보니까, 스탈린이 조직에 만들었다는 그 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용공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용공. 근데 중요한 것이 제가 예언할 때 제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무슨 것에 보이냐면 정말 중요한 게 이 마귀란 게 어떻게 보이냐. 자 처음에 인조불로서 그 휘황찬한 전기불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장면이 예, 큰 아주 1m 정도 긴 짐승이 얼룩다는 짐승이 여섯 일곱 마리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 가슴 여기 예, 옆구리를 막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그걸 때려서 잡아 죽였어요. 한 마리 잡아 죽이고 꿈속에서 그 한 마리 잡아 죽인 가지고 나머지를 그대로 들어 쳐서 다 죽였어요. 여기 있네, 목사님. 네. 그죠? 네. WCC 반대 나의 목숨을 걸었다. 네. 이것이 네. 제일 앞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네. 하는 이 책에 네. 목사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인생에 목숨을 걸은 이 WCC 반대 목숨 걸었다 하는 것이 제일 네. 1차트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에 보니까 정말 그 가짜 불이고 또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짐승이, 짐승으로 나와가지고 네. 목사님을 여러 번 때려치고 죽이고 하는데 결국 그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네. 야 이런 저는 이 책을 보고요 이 책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영계와 더불어 싸우시는가 우리 한국 교회의 영계를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요 WCC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네. 옛날부터 좀 뭘 하셨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좀 뭐 더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질문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이제 희망을 보게 되고 아까 우리 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님께서 가짜 목사 분별법을 얘기해 주실 때 WCC나 NCCK나 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그걸 좋게 여기는 목사가 가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박영훈 목사님이 광주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아, 제가 너무 요즘 힘을 많이 얻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지만은,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서 목회를 접으려고 그런 한 순간이 있다가 하나님께 차라리 죄를 지을 바에 하나님 여기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입신에 들어가서 제가 3시간 반 동안 천사에 이끌려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저는 사실 성격이 좀 학문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좀 뜨겁고 이런 어떤 방언이나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치유나. 그런데 이런 체험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이, 제가 딱 가서 하나님 면전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얘기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입신하고 나서 너의 바른 신관을 내가 칭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에 끌려서 지옥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옥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들이 왜 왔는지 그 이유 되는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온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WCC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통합적 교단이 밉고 또 목회자들이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합적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심지어 내가 목사직에서 교회에서 이게 다 되더라도 이게 원하는 게 우리 교단이 통합적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의 개인의 어떤 신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문제, 진리 편에 서신 우리 박영훈 목사님 생각할 때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존경사님, 정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참 이제 사령관. 저는 우리 저 광화문에 우리 목사님도 큰 바위 얼굴을 제가 그렇게 해서 올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우파, 우리 나라를 바꾸고 한국 교계를 바꾸고 영적 세계를 바꾸고 이런 일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는 목사님 딱 처음에 그 사실을 만나고 이렇게 딱 목사님의 그 얼굴을 보고 설교를, 그 WCC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올렸더니 전화를 왔었는데, 아, 고맙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줘서 참 반갑다고 할 때, 와,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니까요. 아, 나 자신도 놀랬다니까요. 막 울먹울먹 했어요. 이거에 생각해보면은, 영적 하나님께서 남쪽에 제가 딱 외쳤습니다. 목사님은 물맷돌 세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선관왕이다. 이렇게 막 제가 외쳤다니까요. 아, 이게 어떤 성령이 내 속에서 소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경력과 더불어 손해도 엄청, 뭐 감옥만 안 가셨지, 이 교회 그 어려움을 교인들 떠나간 거,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금식한 거, 뭐, 그러니까 목사님 삼관왕이 뭐냐면은, 다윗의 물맷돌, 이제 다윗이 시골 베들레헴 고향에서, 올라와가지고 골리앗을 깨부셨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사람 부서지지만은, 목사님은 대면 예배 갖고도 싸운 거예요. 첫째는 WCC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아마 피투성이가 된 것 같지,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파. 강주에서 그것도 최정책에서 골리앗보다 더 큰 강주에서 이 세철 가지고 싸웠다. 이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통합적 교단에 소속이 돼 있는데,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예상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통합적 교회가 WCC에 이렇게 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식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재수 목사님 한우물교회 또 우리 박영 목사님의 이걸 제가 들으면서, 아, 내 사고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런 이제 앞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제가 방송을 할 때 통합층 목사님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예. 그 통합층 교단이 WCC 거기에 소속된 교단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걸 반대 운동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진리편에 서신 목사님이 예상외로 많다. 그래서 무조건 통합적 교단을 뭐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걸 사상을 따르는 목사가 문제지 이걸 지금 반대하고 하는 분들은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제가 막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이재성 목사님 하는 문교회 우리 박영훈 목사님. 예. 우리 유튜브가 사실 그죠. 네. 뭐 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해보니까 굉장히 기독교 언론 유튜브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 알게 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통합측에 네. 있으면서 통합측 목사 재판 받으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고 하는데 통합측 목사님의 의식 구조가 뭐냐면 저는 통합측이 참 좋은 교단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아니 불교도 고행했다 이 통합측 뭐 가만히 있지 안 나오고 이제 일반 성도 그렇게 의아하죠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저럴까? 저도 싸우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통합 측에 그냥, WC에 그냥 우리가 교단 소속에 있는 거지. 한길 목사가 후회하고 잘못해서 속에 있는 거지. 근데 통합 측에 나오는 게 어렵고, 또 교회라는 것이 목회자가 한번 어떻게 어렵잖아요? 또 통합 측에 장로들에 대해서 또 당해도 해야 되는 거고, 교단 오는 게 어렵고, 어정쩡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7, 8년 시간을 계속 그 전에 뭔지 잘 모르겠다가 그것 때문에 교단 나보다 뭐 원래 통합적 WC 가입된 교단인데 그럼 합동체 가지 아마 그럴 정도로 우리 에큐메니컬 좋은 운동 하는 거야. 그리고 불교 구원 없다고 나 불교 구원이다 설교 안 해. 알아. 복음 설교 잘하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거 갖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싸워?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우리 오지성 목사가 정말 정확하게 너무 이거 나보다 오지성 목사 그 총까지 갔다 오면 이 얘기가 알려져야 됩니다. 종교 당원 인정하는 목사들 지옥겠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보여줄 막이라고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 그 악한 두 개의 목사님 명 잘못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외에도 저에게 보여주고 뭐 들려주고 제가 WC하고 세 번 쓰러졌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10일 동안 쓰러져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그 빚감 오셔서 주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제가 좀 신비한 체험 같지만 그런 모든 거 봤을 때 이거 큰일 난데.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성도 이거 아닌데 막 일어난 이유가 뭘까. WC 이제 13년인데 그때 한번 반짝하고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교계도 끝자락, 나라도 끝자락.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인이 뭐냐? 아프리카의 그 에디오피아 선교사님 편지를 보니까 그분도 WCC 아무것도 모르고 6년 전에 그 개회에 참석했는데 그 참석한 그 날짜, 정확한 날짜에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많이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그 금식성회를 3번 하면서 사도행전 선교 조아버른 목사가 와서 하나님 회개시키는데 통합적 목사니까 뭣도 모르고 가서 앉았다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 불이 떨어진 모습 신명 같지만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WC 탈퇴한 건데 개인적으로 나 복음주의 신앙 가져 나 WC 인정 안 해 복음만 설교하는데 왜 그 교단 문제인데 머리 아프게 자꾸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놀라운 것이 2013년대에 그리고 나서 2014년대에 교황이 왔습니다. 13년대에는, 마치 기름바라고 14년대에 꿀꺽 삼키는 것이, 캐토릭과 개신교의 신앙, 일치, 운동 와서 그 당시 교황 앞에 9개 교단장들이 아련, 무릎을 꿇었어요. 영적으로. 통합식 총회장도 무릎 꿇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목사 장로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그리고 통합측의 어떤 교회들은 노예도 MC자 마리아식자 걸어놓고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고를 잡히고 점령 그리고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들은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정말 차려야 할 때라는 것을 제가 호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해요. 저는 지금 통합직에서 7, 8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버티고 있는 게 저는 분명히 통합직 좋은 교단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책자 나눠줘도 별로 읽지도 안 하고 그리고 통합직에서 내 책자를 보면 또 너무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뭐냐 1차부터 10차까지 회의 내용 결정사항이 있어요. 8차에 동성애 지지 3차에서 불교도 구원 있다 그리고 WC 홈페이지에 보면 바알의 선언물에서 지금 불교 구원 있다 아니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보시라고요. 바알의 선언물 불교 구원 있다 하는데 그거 괜찮아 놔두고 그 정신 사단이 집요고 어? 그래서 신앙 직제일치 2024 직제일치 한다고 9개 교단이 도장 찍고 무릎을 꿇는 것은 이미 사단한테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지금 종교 통합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 제가 할 수 있는 뭘까 작년 6월부터 한국의 본질 회복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희망적인 감사한 것이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가을에 공주에서 영락교회 장로님, 원들교회 장로님 2, 300명 목사님 모여가지고 그 당시 안희한 목사, 고병찬 목사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회에서 아 희망했구나. 장로들이 일어나면 되죠. 장로들이 이제 아 이건 아닌데 예? 왜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수사파가 정권 잡아 그러지? 원이 뭐지? WCC네? 용공주의네? 응? 그래서 용공 지지하고 우리 통합식에 지금 상해비에 넣은 거, 그 많은 돈들이 응? WC에 가가지고 결국은 응? 이 게릴라 지원까지 한 가운데서 우리 헌금으로 청물사 사람 죽인다 한다면 기절촛불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런 자료가 다 많이 있어요. 관심도 안 가지고 통합식 목사 이렇게 있어갖고 응? 넘어간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 나라가 지금 주사파 정권에 죽게 생기는데 우리 교계끼리 WC 갖고 싸우냐 우리끼리 하나 돼야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말하냐 지금 NCK WC 차별금지 통과해달라고 통합적에 1050 목사가 발표를 해가지고 정부 앞잡이 서고 대면에 지지하고 정부 신현호를 하고 있는 그들이 NCK WC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이미 그쪽에 간 사람 용궁지 사단 앞잡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정부와 싸우기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사단과 싸워서 WC 탈퇴하고 거룩 운동만 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 구해 주신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1938년도 9월 9일날 신선참배 통과 10년 48년 9월 9일날 조선 북한 인민공화국 창설 58년 9월 9일날 북한 교회 완전 폐쇄 98년 9월 9일날 김정은 취임 그리고 2019년 9월 9일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다 그게 9월 9일이네 다 9월 9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난 정치보다 더 우리 교계가 회개해야 되는데 왜 38년 9월 9일날 WCC, 신사자매 WCC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걸어운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고 한국에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시간상 목사님 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목회를 오래 하셨죠? 예. 계속 한 40년 하신 줄로 아는데, 또, 오 목사님도, 이 전라도를 깨운다. 군산을 깨운다. 이제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라도, 좀 예민한 질문입니다만은, 이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 5.18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도가, 우리가 한국 교계에 있어서, 또 정치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전라도 이 광주가 목사님 이제 목회지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애국운동 하시면서 참 그게 그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중요성,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 좀 말씀을 하시면 좋겠네요. 예, 예. 정말 광주가 정말 소박하고, 시민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정말 광주 사람들의 귀질 자체가, 이중 성격 아니고, 순수하고, 정말 좋은, 광주입니다. 정말 광주 사람들 순수하고 좋아요. 희한하게 정치를 이용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저는 또 광주에서 제가 코로나 정말 억울하게 한두 명, 두세 명 갖고 막 키우고 했고 40명인데 129명이 언론 띄우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발 확진이라고 우리 안디옥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광주 시내 1,500개 이상 교회를 2주간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우리 광주 교회 안디옥 교회 때문에 1,500개 교회가 광주 시내 전부 광역시 교회가 폐쇄당했는데 얼마나 저들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안 되고 확정이라는데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 교회 그리고 나서 40명인데 3배 확장시켰고 그 다음 2차 검진에서 3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고 다른 교회 보지도 않고 광주가 1명 나올 정도 그 다음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로 핑계치고 그 핑계로 해서 2주간 폐쇄시키기 때문에 광주에서 우리 교회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제가 목회하기 힘들고 우리 성도도 힘들고 정말 교회는 쑥대밭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부끄럽지만 그래도 정말 뜨거운 교회가 20% 30% 나온다고 하면 교회를 박살냈죠. 아마 폐쇄를 부를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제가 목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풀린 지가 3주 됐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떠난 가정들이 뭐라건가 남편들 때문에 도저히 회사에서 안 지옥은 이상을 그 남편 용원때 따라갔는데 어떻게 내가 막겠습니까? 난 가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들이 그렇죠. 이제 부인들 집사님들이 네, 그렇죠. 교회를 나오는데 떠나가기 그 교회 나가면 나가겠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부인 확진도 아니고 안 지옥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그 남편들이 회사에서 나오지 마라. 당신 2주간 격리해라. 당신 때문에 한 아이 때문에 우리 회사가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문 닫고 이 안디옥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죄송하지만 광주에 어느 교회가 7명 생겼는데 그냥 딱 없는 거 다 나 그 교회 말 안 해요. 다 묻어주더라고. 우리는 두세 명 생겨고 이렇게 키워버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이 언론에서 그때 140명인가 확진됐다 그랬는데 40명 실제로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습니다. 그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언론 갖고 시위하고 내가 고발하고 주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기독교는 참여해가지고 꼭 참고 있는데 놀라운 건 자기들이 먼저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고발 가서 보니까 그 3일간 내가 그 시에서 1인실 토지 1인실 못 가겠다. 그리고 나 이제 5일째 들어갔는데 그 입원 안 했다는 것에 의해서 방역법 위반으로 고소가 됩니까? 그걸 들어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GPS 전부 찍어가지고 내가 격리된 장소에서 그 우리 교회 주차장 방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촬영 그만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박영우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수사 청구서 왔다는데 경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배가 아파갖고 정말 합동 상황에서 진단서 끝나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나 정치하고 싸우고 있지 않은데 광주에 이런 얘기 했냐면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지금 내가 너무 오래다 이건 그것 갖고 그렇게 광주 시내 폐쇄해서 했었을 때 결국은 우리 교회 이용해 광주 교회들 폐쇄하는 이 광주시 정책이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광주가 정책으로 중요한데 2년 전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세 번 국가금식에서 많은 수가 1,000명 이상씩 와가지고 좋은 응답이 있는데 지금 저는 영적 싸움이라고 봐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좀 신비적인 얘기지만 그 영적 싸움이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나는 지금 그래도 많은 관계 우파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연결하고 상당수가 잘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호소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 우파 운동하다가 교인들 50%가 떠났습니다. 70%가 떠나갔습니다. 지금 월세를 못 낼 정도입니다. 피눈물 흘리고 피눈물을 왜 이렇게 못 깨어나는지 황주신 목사님들이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지금 못 깨어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먹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광주가 참 중요해.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예수님 부활하고 진리는 승리하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머지않아 광주가 깨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름다운 새 역사를 우리가 WC 때문에 피 흘리고 싸우고 힘쓰고 있어서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이 나라를 교계를 만들 줄 믿습니다. 시간이 50분에 이제 차 시간이 나. 예, 차 시간이 이제 돼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겪었던 WCC 대면 예배 고난 강주에서 겪었던 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 책 속에 모든 게 아주 다 들어있는데 우리 목사님. 그 영계, 우리 한국교회의 영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10명 이상이 이렇게 밤 1시도 찾아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영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아마 느끼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음에 또 한번 우리 만나기를 바라고 마지막 마무리로 네. 우리 잠깐 시장에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네, 저에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캐나다에서 금식한다고 하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예, 댓글을 올리시고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고 새롭게 역사할 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다. 저는 성령 운동이다. 그래서 다음 주가 22일 날 대전 충만교회에서 22일 날 3월 충만교회 대전 3월 22일 충만교회 날 모임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한국에 사는 것은 기도운동 성령운동이다 해서 아마 3월 29일부터 우리에게서 성령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